강남콩님 뒤에 건물 한번 보시겠습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이거 제가 컨설팅해서 도와드린 건데 오, 굉장히 좋은 건물입니다. 일단 어디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느낌이죠. 여기가 앞으로는 십자형 대로변이 될 곳이고요. 정확한 주출구는 저기 바로 옆에 뒤쪽에 돌아보시면 주출구가 보이거든요. 저기가 주출구가 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하면은 주출구가 생명이에요. 다들 거기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어디로 다 걸어가겠습니까? 위쪽으로 걸어갈까요? 아니면 역쪽으로 걸어갈까요? 아, 역쪽으로 걸어가죠. 맞죠? 네. 그래서 우르르 사람들이 역쪽으로 다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퇴근할 때도 우르르 사람들이 역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거기에서 항상 지나칠 수 있는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아, 여기 근데 바로 밑으로 저기 양정 지하철역이네요. 바로 앞이에요. 어, 좋다. 역세권에 대단지 아파트 출구 앞에 있으면서 코너 자리면서 용도 지역도 3종이야. 그리고 전체 금액도 8억이고 월세도 200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건물 8억이었어요? 네, 8억이었어요. 와, 이 프론티엘 9억 아이가? 야, 맞죠? 진짜 개 잘 샀다. 네. 아니 9억짜리 살 바에 8억짜리 건물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대출도 저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훨씬 많이 나오죠. 와, 이분이 사업자로 대출을 해서 거의 풀로 대출을 다 땡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은데? 건물도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건 그럼 언제 사신 거예요? 작년에. 와, 진짜 잘 샀다. 여기 분양하기 전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분양가를 높게 띄워줬기 때문에 이 건물의 가치가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건물주님께서 네. 감사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참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지만 세입자 세팅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 공사하고 있네요. 네. 저기가 뭐가 들어오냐면 떴다방 부동산 같이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부동산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분양장만 치고 빠지는 부동산. 좋다. 그래서 이제 저는 와, 그런 세입자를 어떻게 구했을까. 그러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10년 동안 이분이 없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또 임대를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네. 사실 여기는 컴포즈 같은 거 하면 너무 좋은 자리인데 딱 코너에 대로변에 출근할 때 커피 한잔 마시고 갈 수 있고 퇴근할 때 커피 한잔 사두고 들어갈 수 있고 편의점을 해도 되고 너무 좋죠. 컴포즈 좋다.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 떴다방 부동산 어디서 들어올지 그것도 궁금하다. 네, 부동산 소장님 자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고 여기 회포장 네. 여기 세입자가 원래는 2층에 있었던 게 아니고 1층이었어요. 우리가 1층에 있는 세입자를 좀 협의를 잘 해서 2층으로 올려보내고 월세도 조금 더 올리고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1층을 좀 더 비싼 가격에 임차를 맞추게 되는 거죠. 아, 배달 포장 어차피 전문점이니까 그러니까. 2층으로 보내도 상관이 네. 없었겠다. 세입자 사장님께도 1층이 좀 좁았대요. 본인 회 장사를 하기에는. 그래서 2층이 조금 더 넓다 보니까 2층으로 옮겨달라 먼저 요구를 한 거지. 너무 좋네. 네, 임대인이 참 운이 좋습니다. 와, 그 임대인 저런 건물 8억은 진짜 대박이다. 저는 되게 건물은 다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렇게 안 비싸요. 아, 진짜 한 그래도 10억, 15억은 줘야 된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기 4억짜리도 이번에 팔린 것도 있고 8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었고요. 많습니다. 그럼 여전히 지금도 살만한 게 있긴 있나요? 지금은 이제 가격이 살짝 한 단계 올랐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하나 살려고 하면 8억 정도 줬다 하면 과거에는 지금은 한 12억 정도는 줘야 하나 살 수 있어요. 야, 이 아파트값 오르는 거에 비해서 수익률도 장난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8억에 만약에 물건이 나오면은 내 돈 2억 넣고 6억 대출 받아서 6억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200이다. 그러면 그 2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세입자로서 임대료를 받아서 납부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갭투자예요. 진짜 아파트 갭투자랑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아파트보다 더 싸지? 아파트보다 더 싸다 그래. 네, 맞아요. 최고죠. 이런 거 한 네다섯 개 들고 있으면 든든하단 말이에요. 진짜 든든하겠다. 네. 저도 건물주 만들어주세요. 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여기는 지금 네. 내년에 입주하는 양정자의 SK. 거의 다 지었다 맞죠? 네, 와. 다 지었다. 아파트는 올라올수록 예쁜 것 같긴 해요. 네, 색감이 멋지다 맞죠? 네. 여기는 왜 서 있으세요?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역세권과 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라인의 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찍어주시는 거네요? 네, 지금 여기가 약국이죠. 예. 앞으로 제 생각에는 무조건 파리바게트 혹은 던킨 도넛 혹은 베스킨 라빈스 이런 우량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합니까? 네. 이유가 뭐냐? 주변으로 지도를 보면요.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전국 이런 꼬마빌딩 인장을 다 가본 결과 신도시를 가보고 외곽지 신도시를 가봐도 아파트에 둘러싸여져 있으면서 딱 중앙에 위치한 건물들이 있죠. 요런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세입자 공실 우려도 전혀 없고 우량 임차인들도 두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건물을 팔긴 팔까요? 잘 안 팔지 않을까요? 저는 팔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 제가 만약 이 건물을 들고 있으면 이 건물을 과거부터 들고 있었으면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값이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추가 대출을 확 땡겨가지고 신축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가 3종이라서 최소 5, 6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투썸이라든지 그런 우량 임차인을 세팅해가지고 평생 가져갈 것 같아요. 아, 추후에는 그럼 얘도 건물 뜯고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옆에 거와 이런 거랑 합쳐서 건설을 하시는 분이 높게 올려가지고 학원이나 병원 이런 거를 임차로 유치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라인으로 해서 지금 주출구, 우리 아파트로 치면은 출입구, 입구 퇴실구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위쪽으로 자이 2차 쪽으로 해서 3개 정도 출입구가 있고요. 여기 바로 밑에는 프론티엘이 있어요. 프론티엘도 출입구가 한두 개 정도 이쪽에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구 쪽으로 모일 건데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존치구역이 여기 동서약국이랑 그 다음에 여기 천일약국 여기 자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다 입주하고 유동인구가 발생하면 이런 데는 뭐 고깃집을 하든 카페를 하든 굉장히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여기 가운데 올라온 도로 보면 여기도 다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괜찮다 봅니다. 여기가 임차가 제일 먼저 채워지긴 하겠죠. 근데 여기가 다 채워지고 나면은 몇 블록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비어있는 건물들 이런 존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몇 개 안 돼요. 헤아려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밖에 안 돼요. 아, 맞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건물은 네 덩어리밖에 없다?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아, 이거 붙은데 어디든지 해도 괜찮겠다. 저기도 보니까 프론티엘 출입구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미용실도 필요할 거고 고깃집도 필요하고요. 뭐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먹고 쓰고. 과일집, 정육점. 과일집도 필요하고 세탁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구분 상가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들은 여기에 다 전진 배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구분 상가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냄새 나는 거는 구분 상가 상인들이 싫어해요. 아, 그래서 정육점이 안에 잘 없구나. 네. 뭐 고기 굽는 거 있죠. 뭐 네. 곱창집 이런 거 있죠. 네. 소고기집, 국밥집도 구분 상가에 거의 없지 않나요? 아, 그런 거 같아요. 구분 상가는 좀 깔끔한 업종. 그래서 소우밥상 이런 거 있죠. 양정 상구역 바로 앞이잖아요. 출구 현재는 식당인데 이용가치가 높은 우량임차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나래부동산 되어 있는 여기도 똑같은 의미일까요? 네, 비슷합니다. 네, 코너 자리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대로변으로 해서 출구가 다섯 개나 있고 사실 지금 대충 봐도 통행량이 많아요. 보세요. 계속 지나가잖아요. 아, 여기 지금 차 제일 많이 다녀요. 네, 지금 공사판인데 이렇게 많이 지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왜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위에 학교 있어서? 학교도 있고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동의의료원이라고 있어요. 병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 병원을 유동하는 이용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죽집이나 이런 거 하기에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오, 죽집 괜찮다. 네, 여기에 딱 본죽 사들고 바로 그냥 병원에 병문안 가면 됩니다. 이런데도 높이 그럼 올릴 수 있나요? 네, 여기도 올릴 수 있어요. 3종이라서 훨씬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 지금 이 라인들 끼어있는 여기 상권도 진짜 괜찮아 보인다. 이게 얘기 듣고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아쉽다면은 여기가 평지였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양정이라는 곳이 사실 예전에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고바위였단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친한 여사친이 여기에 살아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친 아니고 여사친? 네, 여사친. 아, 방금 여친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때 데리다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